사바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국에서는 다른 데와 달리 선교사 비자가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태국에서 하려면 분명히 선교사 비자를 가져라. 여러분이 선교사 비자 가질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태국이 아니고 그 선교사 비자가 없는 나라에서 참 어렵게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 한다든지 그래요. 모든 선교지가 자기가 조심하면서 일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선교사 비자를 주고 자유스럽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지역에서 선교사 비자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선교사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내 선교사의 수준이 어디냐? 수준 있는 선교사가 되라.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43년 동안 태국 선교사로 교회 개척과 교역자 양성에 대해서 줄곧 해왔고, 그래서 교회 개척도 완성을 시켜서 현지 교단, 태국 기독교 총회 CCT에 넘겨줬고, 그 다음에 교역자 양성도 신학교를 통해서 MD 과정도 시키고,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시켜서 50여 명의 목회학 박사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보면 태국에서의 저의 사역은 거의 끝났다. 더 할 일 없잖아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끝나지를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담당하는 그 선교 사역이야말로 어느 때가는 끝내줘야 되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때가 있어요. 시작하는 때가 있고 끝 마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을 딱 보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전성기다 그렇게 보여요. 한국말로는 태국이 한국말로는 설교가 잘 안 나오는데 태국말로 하면 설교가 잘 나와요. 태국에서 선교사회를 할 때도 한국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태국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기보다는 태국 음식점을 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까다로운 입도 태국에 와서는 적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태국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맛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국 음식을 선호해. 그래서 자꾸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러면 내가 한국 가면 그럼 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태국 음식점을 가느냐? 안 가요. 한국에 갔으니까 이제 한국 음식을 죽자 살자 먹어야 되죠. 미국 가면 미국 그 음식을 죽자 살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태국 음식이 먹고 싶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그렇게보다는 미국 음식을. 한국에 있으면서 태국 음식을 먹고 싶다. 라기보다는 한국 음식을 만끽하고, 태국에 와서는 한국 음식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태국 음식으로 만족하는.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선교사들이 저보고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 가자 그랬더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딱 둘러보니까 보통 그 저기 뭡니까, 한국에 짜장면 먹는 그런 수준 있는 짜장이 아니고 그냥 짜장면 먹는 그런 음식점이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다 데려오나 그랬더니 거기서 음식을 먹었더니 뭐냐면 그 음식점에서 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 것이 한국 음식 같은, 해장국 같은, 해장 뭐 갈비탕이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준이 아직 태국에 적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좋아서 여기를 왔구나. 아무 얘기는 안 했죠.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
이분들의 생각이 바로 이분들의 수준이 한국. 아, 그래서 아직도 태국화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에서 와서 태국 음식점, 한국 음식점, 한국 사람 여기 와가지고 한국 식당을 가자고 하면 절대 가더라고요. 아니, 비싸고, 그 다음에 맛도 없고, 태국 음식 더 맛있는데. 그래서 태국 음식점을 데려가서 내 입에 맞는 걸 그분들에게 딱 주었더니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한번 검증된 거. 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음식을 같이 먹을 때도 항상 이 음식점 가봤냐, 저 음식점 가봤냐, 안 가본 음식점을 계속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국의 그 수준 있는 그 지도자들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그분들이 시키는 식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 내 입에 맞는 그 음식은 써달라고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태국 음식을 배우려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 태국 선교사 수준이 떨어지고, 태국 사람, 그것도 태국 사람 수준 있는 태국 교회 지도자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태국 음식을 수준 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먹어서 자연적으로 나의 삶이 수준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밑바탕까지 떨어져 가지고 태국 사람을 뒷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수준이 저급한 수준의 선교사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태국에서 수준 있는 선교사가 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잠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친구들하고 놀면 안 됩니다. 나보다 수준 있는 사람하고 그런 선교사하고 놀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당신들이 수준 있는 선교사로 가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수준대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태국에 20년 있어도 수준이 저급한 그거니 그런 수준에 있는 선교사들 간혹 만나요. 자주 만나죠, 사실. 네. 자기는 그것도 모르지요. 한번 그 사람을 우리 일에 한번 써본다든지 한번 말을 한다든지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수준이 거기구나. 학사거나 석사거나 박사거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석사, 학사, 박사로 표현만 해서요. 이 수준. 사실 선교사는 태국에 와서 선교사에 어떻게 수업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오고 그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높은 데도 갈 수 있고 낮은 데도 갈 수 있다. 태국 사람은 높은 데 올라오면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태국 교역자들이.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높은 수준에 대해줘야 돼. 낮은 수준에 있으면 낮은 사람 대해줘야 돼. 네. 그런데 태국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 때 한국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냥 뭐 저 태국의 저 밑바탕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은 절대 선교사 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준 유지해 줄 때 내가 높은 사람도 문제가 없고 낮은 사람과 이러는데도 문제가 없는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태국 선교사 수준이 있으려면 한국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태국 사람들과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선교사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보내는 시간이 태국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말도 안 들지요. 태국말이 오래 있으면 느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딱 지나버리면 태국말은 중단됐어요. 제가 43년 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43년 됐으니까 태국말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일정 기간 태국말이 좋아지는 그때, 수준이 올라가는 그때에 완전히 수준을 올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태국말을 수준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국말 배울 때는 아프지도 말고, 애기 낳지도 말고, 병원 들어가지도 말고, 하여튼
열심히 죽자 살자 오로지 태국말만 하고 그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을 활용하고 그래서 활용력을 늦춰야 돼요. 학교는 1년. 학교는 1년 정도 다니면 다 마쳐요. 더 이상 학교 가서 돈 내고 배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운 다음에 적어도 3년 동안은 태국 사람과 객지 계속 놀면서 얘기하면서 그 태국말 활용 능력을 높여야 돼. 근데 태국말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노는 사람 한국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태국말은 절대 늘지가 않아요. 우리 동료 선교사를 태국말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여기를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역시 한국 사람이니까 그 발음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고쳐야 된대요. 아, 저는 지부장할 때 그랬다잖아요. 지부에서 태국말로 모든 회의를 했죠. 태국 선교사가 사는 길은 바로 태국말을 상당히 잘 해줘야 되죠. 자연스럽게 잘하, 자연스럽게 태국말 구사해 줄 수 있지 않으면 절대 태국 선교사는 성공 못합니다. 지금 한국 돈을 가지고 한국 돈을 투자해서 태국말은 시원찮은데도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헛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버리면 그 사람이 져줬다 그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은 그렇게 좀 고약한 면이세요. 남에게 얻어먹으면서도 얻어먹는다 소리 안 해. 네. 그러니까 돈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면 내가 떠나거나 그 존경은 없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태국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태국에 적응되고 정착이 돼서 이 사람들을 해서 수준 있는 태국의 선교사로서 태국 사역을 감당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절대 잊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수준으로 일을 하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아, 자동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도력을 이 사람들이 발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태국 사람으로서 수준 있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돈 주어서 뭐 그 배가 부르니까 나를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는 사회사업으로 태국에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아 그러나 우리가 사회사업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사역, 사회사업이 아니고 나는 태국에서 우리 선배들이 산족을 손대서 한 일도 있어요. 치앙라이에서는 김수일 목사님이 산족을 손대서 한 것이고 그 기록은 보지는 않았지만 이쪽 산족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 노예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홍식 목사님이나 김정은 목사님, 한인교회 담임 목사라면서 횃불이 남북지방에 그 산족들을 갖다가 조금 손댄 게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산족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정승엽입니다. 내가 일찍 왔으니 방법이 없죠. 왜?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산족에서 온 사람이 방콕에 와서 공부를,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장학금을 줬어요. 날날이 비슷해요. 믿음을 안 가지면 그냥 어쨌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이렇게 했죠. 근데 졸업한 다음에 어디 붙일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라후족이었는데. 라후족이 좀 교만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다시 왔더라고. 와서 목사님 산족 관심 있습니까? 그래. 그때 지금 내가 무슨 일에 정착되지 않았으니까 그래 가보자. 그래서 치앙라이로 오고 메수에를 가고 그 다음에 와위 그까지 막 갔죠. 메수에에서도 거기 들어가는데 한 시간은 걸려요. 그래 가가지고 반야남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했죠. 개척한 게 아니고 다른 서양 선교사들 해다가 먹고 남지기. 서양 사람들은 5년이면 5년 지원해주고 자리 봐라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죽든 살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원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 교회를 내가 영입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 개척하는 교회를 영입한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메수에이면 산족들. 그 다음에 메팔루왕. 메팔루왕.
크게는 두 곳에 산족을 갖다가 산족교회를 설립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교만기가 있어. 산족들이 그 당시에는 배고픈 것이 복음보다도 앞장서서 난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결국은 김학영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해서 김학영 선교사에게 이걸 다 맡기고 나는 손을 산족 선교사로 뛰었죠. 네, 내가 좀 더 수준 있는 선교사로 사역을 거기 여기 있어요. 산족 선교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수준이 떨어져요. 이건 산족 선교 오시는 분들이 아셔야 돼요. 수준. 내 선교사 수준은 떨어져요. 왜? 그 사람 수준에서 맞춰지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려가요. 그래, 태국말도 제대로 발전이 안 되고, 태국말을 할 때도 잘못하면 그 사람들로 태국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태국말 하는 것처럼 돼버리죠. 저는 다행스럽게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 밑에서 같이 그 사람들 힘을 입어서 일을 했죠. 한국교회가 무슨 정책도 없고 선교 전책도 없고 무슨 지원하고 도와줄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사는 방법이 바로 태국교회 지도자 수준 있는 지도자들을 얻고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태국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큼 태국 선교에 수준 있는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가면 왜? 나를 지도해준 선생들이 수준 있는 그런 사람들, 고급 지도자들이었어요. 제가 태국교회 진흥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태국 기독교 개신교 협의회의 전신이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그분들을 다 우리의 고문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저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내가 선교사 훈련을 여기 왕궁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큰 사람들. 그래서 태국 선교를 감당할 때 수준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고 수준 높은 일을 해. 우리 동료 선교사들도 가끔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수준을 좀 낮춰달라고. 태국 사람도 수준을 낮춰달라고. 왜 수준을 낮춰요? 나는 죽어도 그걸 수준을 낮출 마음 없어요. 더 높일 수는 있어도 왜 낮추냐. 네. 그래서 신학교도 우리가 그 무슨 훈련원을 만들지를 않고 학사보다는 그 MD 과정,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 신학교가 했던 거죠. 근데 성공적으로 못한 것은 우리 교회들이 약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무나 선교사하면 또 신학교 교수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태국에 그 많은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신학교 교수 요원으로 뜰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가 우습게 하니까 신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선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학교 교수면 교수 수준을 유지해야 그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태국에 선교사로 왔어. 그러면은 태국 선교사로서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이렇게 모든 선교사가 자기 수준이 돼요.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봐요. 그것도 점검할 수 없으면 아주 참말로 쓸모없는 선교사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중학교 수준뿐이 안 되는구나. 내가 고등학교 수준뿐이 안 된다. 내가 대학교 수준이구나. 우리가 태국어 공부할 때에 문교부에서 태국어 시험을 볼 때에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시험을 봤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초등학교 4학년이 이 평상 교육에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수준의 태국 오면은 가르칠 자격을 주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6학년 수준이었죠.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제 수준을 주었는데 수준을 매겨놓지 않고 시험 봐서 성적을 따라서 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수준을 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디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수준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죠. 우선 태국에 적응되고 정착된 그 수준이 어느인지. 그래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태국에 적응되고 정착되지 않았으면 죽어도 성령을 몇 번 받아도 제대로 수준 있는 그런 선교사 일은 못해요. 네. 사람이 갖춰야 되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무시하게 않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갖춰야 되는 것 이걸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이 많아가지고 오자마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오자마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후배들이 못 하겠죠. 왜? 태국말도 안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태국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인상이 아 저거 말 못하는 놈 이래가지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놈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하지 말고 태국말 열심히 배워. 6개월 되면 기초과정이 마치죠.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있거든.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태국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태국 교회도 배우라고 하고. 아,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보고를 하라고 해요. 보고를 공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태국말의 능력이 좋아지잖아. 아,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보호 같은 그런 이 선교사 경험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배우지를 못해. 그냥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배우는 게 아니죠. 같이 일하면서 나한테 군소리도 듣고 지도를 받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내 나로서의 선교사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도 못 하면서 무슨 선교사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태국말을 제대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보다 수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여줌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온 선배들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으면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돼. 예. 제가 그 책을 한 서너 권 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다 보고 왔다더라. 그래서 태국을 상당히 알았다더라. 상당히 알죠. 제가 쓴 그것만 보더라도, 예, 태국인의 위험과 그것은, 예, 간증문집이죠. 그 다음에 태국 선교 길잡이. 태국 선교 길잡이. 이것은 정말로 핸드북이에요. 선교사 핸드북. 다른 사람 쓴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끝나면서 지금, 예,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이라는 정말로 태국화된 선교사, 태국의 수준 있는 선교사 이걸 만드는 책을 갖다가 지금 했어요. 이걸 갖다가 PDF 파일로 한 500명 이상 보냈어요. 자유스럽게 친구들에게 보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보내서는 1000명 가깝죠. 네, 이걸 갖다가 앞으로 사와디 TV를 통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두 사람을 앉아서 같이 대화하면서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사와디에 올려가지고 이것이 관심 있는 사람도 오다가다 딱 마주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선교사,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의 수준, 나를 수준 높은 선교사, 바울같이 수준 높은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를 제대로 감당해 주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지를 갖다가 선교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도록, 그리고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도 마음이 흡족하도록 이렇게 하는 선교사 되자 그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선교사 되지 말고 우리가 주먹으로 선교지 말고 조금 더 성경적이고 질서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러면서도 현지인과 제대로 수준 있게 만남을 갖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되자. 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와대TV의 정성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